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는 쇼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롱텀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능 생명과학은 어떤 시험일까요? 사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생명과학은 30분 안에 20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매우 기계적인 시험이야. 잔인한 시험이죠. 그래서 누구나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한다. 그리고 킬러는 다양한 강사들의 문제를 풀어서 경험적실 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 생명과학은 20문제가 기본 문항과 핵심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죠. 기본 문항은 16개, 핵심 문항은 4개. 쌤, 저는 기본 문항이 16개가 아니라 14개고 핵심 문항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6문항으로 느껴지던데요? 그게 현역과 N수생의 차이예요. 기본 문항에서도 2문항 정도는 개념형 자료 해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문항이었을 때 딱딱딱 푸는 게 아니라 좀 버퍼가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지. 어쨌든 객관적으로 평가원 입장에서는 기본 문항은 16개, 핵심 문항은 4개예요. 핵심 문항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킬러, 킬러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본 문항은 개념만 알면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실수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여러분들의 학습 형태는 어떤가요? 현재 이 시점쯤이면 과탐의 경우에는 개념이 거의 완강이 되어졌을 거고 이제 개념 공부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병행하거나 EBS 연결교재 문제를 풀고 있을 텐데 혹시 우리가 중킬러 킬러라고 하는 핵심 문항 쪽을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기본 문항은 딱 풀어보고 너무 쉬우니까 안 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1등급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시험에는 두 개 단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돼요. 1단계 기본 문항 16개를 먼저 풉니다. 그리고 2단계 남은 시간에 핵심 문항 4개를 풀죠.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핵심 문항은 한 문항당 적어도 4~5분 정도가 걸려요. 반면에 기본 문항은 단답형 개념형이 많아서 금방금방 풀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 문제풀이의 대부분은 핵심 문항 쪽으로 그리고 기본 문항은 문제를 거의 안 풀어요. 만약 푼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정도를 한번 풀고 끝내는 정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본 문항을 풀 수 있는 지식은 갖고 있지만 시험장에서 기본 문항을 느리게 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핵심 문항을 다 읽지 못하고 찍고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해요. 시험장에서 핵심 문항을 다 풀지 못하고 두세 문제를 찍고 나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찍고 나온 이유는 핵심 문항을 푸는데 너무 어려워서 핵심 문항을 고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가 아니에요. 앞서 푸는 기본 문항을 너무 오래 풀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 문항은 어렵지 않은데 왜 오래 걸리나요? 평소에 풀 때와 시험장에서 풀 때 느낌이 다르거든. 평소에 풀 때는 그냥 점검하려고 푸는 거지 꼭 이걸 맞춰야 되겠다는 느낌을 풀진 않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기본 문항도 꼭 맞추고 싶거든.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려요. 좀 더 집중하면서 자세히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평소에도 기본 문항 문제풀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기본 문항을 문제를 꾸준히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 문항 풀이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기본 문항을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의고사 1, 2페이지에서도 틀리곤 한단 말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능 생명과학의 문제풀이 훈련에도 전략이 있다. 본인의 문제풀이의 총량에 5:5로 나눠서 기본 문항, 핵심 문항, 골고루 밸런스 있게 문제풀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때 문제풀이 훈련의 목적은 기본 문항은 내가 까먹은 것을 점검하고 속도감을 익히기 위한 거예요. 나의 속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푸는 속도보다 더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라는 겁니다. 기본 문항에서 내가 이 정도 속도감으로 문제를 풀면 10분 안에 기본 문항 16개를 풀 수 있더라는 그 속도감을 익히는 게 기본 문항 문제풀이 훈련의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문항 어렵다고 하는 중킬러 킬러 문항의 훈련은 내가 아무리 기출문제 EBS 연결교재 문제를 다 풀어보았어도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는 핵심 문항은 조건이 다 바뀌어 있고 새로운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거는 강사들이 알려주는 스킬이나 논리, 풀이 방법으로 풀리지 않아요.
결국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스스로 응용하여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팩트인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사고의 훈련을 하는 것이 핵심 문항풀이의 목적이라는 거. 많이 생각해 본 사람만이 현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생각하여 그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할 수가 있는 응용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핵심 문항은 암기 위주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능 생명과학은 어떤 시험일까요? 핵심 문항만이 아니라 기본 문항도 꾸준히 훈련해야 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신경 써야 하는 그러한 문제풀이에도 전략이 필요한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